회장 딸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까짓 거 알려주는 게 뭔 대수야? 내 딸하고 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도 잘했다고 큰 소리야?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. 그래도 난 널 친구로 생각했어. 근데 넌 옛날부터 내가 싫었어. 그냥 싫었어. 그냥 싫은 게 어딨겠니? 다 이유가 있거든. 뭐? 너 진짜 재수없어.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나 없인 여겼잖아. 진숙이가 언제 그랬냐? 널 도우면 도왔지. 그게 더 기분 나빠. 없는 사람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너 항상 선심 쓰듯이 네 물건 주고 사주고 그랬잖아. 그리고 나서 너 어떻게 했는 줄 알아? 너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어.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. 내가 반장하겠다고 하면 네가 항상 나서서 나 밀치고 네가 반장을 했지. 내가 좋아하던 동네 오빠 군대 제대할 때까지 5년이나 기다렸는데 제대하고 나서 너 좋다고 나 찼어. 싫다고 했어. 그 뒤로 만난 적 한 번도 없고. 참, 아직도 그걸 담아두고 있어? 네가 싫다는 남자 난 5년이나 목맸어. 네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남자가 날 쳐다보지도 않는 심정 네가 알아? 그리고 네 사위가 내 아들한테서 여자도 빼앗아갔어. 누가 빼앗아? 수경이가 네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뿐이지. 진숙이 사위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수경이랑 결혼했어. 넌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늘 빼앗고 가르쳤지. 그런 억지가 어딨어? 빼앗은 사람은 모르지. 쉽게 잊으니까. 하지만 뺏긴 사람은 평생을 못 잊어. 근데 너 지금 네 딸이랑 사위 빼앗겠다고 너 이러고 있냐? 너 아직도 멀었다. 제대로 빼앗긴 게 뭔지 알려면 너 아직 멀었어. 선영이 쟤 왜 저러냐? 당신 쫓아다니는 남자 있었어?